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실은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학습용 세 종류 USB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제작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종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에서 초음파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 USB입니다. 세 번째는 정례를 통한 초음파 배우기 USB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이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겠습니다. 이지현 선생님이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지현 리. 13개월 남자입니다. 미열 좌측 기부의 종창으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좌측 이하선 내부의 경계가 명료하고 셉툼을 동반. 셉툼을 요거는 캐시온 마크입니다. 헬리오 신호가 증가되고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는 2cm 크기의 결절이 보입니다. 소화에서 더무나 소화에서는 요 캐시온 이하선에 프레오몰피가 되는 이하선은 프레오몰피가 소화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이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관찰됩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경계가 명료하고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는 결절이 보입니다. 결절이 보시면 요 앞쪽은 이렇게 저액골 보이고 뒤쪽은 이렇게 고액골 보입니다. 성분이 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오몰피아데노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에 일반적으로 저액골이 보이지만 또 고액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셉툼이 아니고 이 상부의 저액골과 하부의 고액골의 경계면 됩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죠. 칼라 도플라사에서 헬리오 신호가 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행성 선종은 변연부의 경도 헬리오 신호가 보이나 염증시에는 헬리오 신호 증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절은 좌측 이하선 다행성 선종으로 프리오몰피 아데노마 소화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다행성 선종에 다양한 성분에 의한 경계가 보이나 이건 셉툼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고 교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아주 좋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고 이 부분은 저액호고 약은 고액호 부분에 경계면이 있습니다. 셉툼이 아닙니다. 칼라도프 헬리오 신호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 변연부에 헬리오 신호 보이는 정도인데 아마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크기죠. 랩 크기가 2cm 정도가 되겠습니다. 2cm 정도. 다음에 예, 종단상입니다. 이렇게 헬리오 신호가 비교적 많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헬리오 신호. 예, 헬리오 신호. 고액호 부분, 저액호 부분, 예, 파로티드, 프리오몰피 아데노마입니다. 그러면 프리오몰피 아데노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오몰피 아데노. 요 책은 갑상선과 경부의 초음파 진단,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러면 프리오몰피 아데노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는 종양입니다. 조직학적으로 상피성 종 부분, 점액성 본연, 연골양 조직이 있는 구조니까 셀룰라 타입의 믹소마토 타입, 파이로마토스 타입, 콘드로이드 크게 보는데 요거는 이제 셀룰라가 많을 때
믹스토마토스 정액분이 많을 때, 파이브로머스 머슬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연골이 많을 때, 이럴 때 있죠. 그렇게 우리 종양은 셀룰라 타입인데 일부 이 점액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셀룰라 타입은 저액호고, 믹소마토스 타입은 고액호로 보이죠. 이것은 전체 이하선의 종양의 4분의 3, 아까 선정의 반입니다. 남녀 비율은 여자가 많고, 40세 이상에도 호발하지만 유소화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폭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성, 서서히 발병하고 4분의에서 위성결절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상 형상은 타원액 내지 분엽상의 형상이고, 변연이 평화라고 경계가 맹렬하고 균일한 내부 에코인데, 여 안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셀룰라 타입, 믹소마토스 타입의 저에코죠. 아까 파이브로스 타입의 콘드로이 파이브로스 타입은 다소 저에코에서 등에코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셀룰라 타입은 완전 저에코고, 믹소마토스는 약간 고에코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브로마토스 좀더 고에코지요. 다소 저에코나 고에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정례를 한번 여기, 예,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십시오. 저에코 결절이지만 안에 고에코 부분도 동반하죠. 칼라 도플러에서는 변연 부위에 약한 연료 신호가 보입니다. 완전한 저에코가 아니고 저에코 플러스 아이소에코 내지 고에코 동반합니다. 아이소에코 정도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출간된 경부질환변에 보시면, 여기에 자세히 양성 경부질환의 다행선종, 네, 주로 타액선에 발생하고 경계가 맹렬하고 후방음량 증강을 동반한 저액호로 관찰된다,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도 보시면 다행선전이죠. 예, 경계 좋고 후방음량 증강, 저에코인데 고에코 부분도 같이 존재되죠. 칼라 도플러의 변연부의 헬류 신호, 내부에도 약간의 헬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 프리오몰피 아데노마는 유소화에서도 보인다. 그래서 셰프톤보다는 아마도 고에코, 아이소에코 내지 고에코 부분하고 제에코의 경계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